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대형버스와 해남사랑버스 등 마을버스 30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남군은 마을버스 무료 와이파이 도입으로 지금까지 473개 공공시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 와이파이 구역이 늘어 정보 접근성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고려 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올 연말까지 세계유산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고 2026년 안에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평 엑스포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반밤곡곡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매년 한평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한평 엑스포공원은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이 설치돼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며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이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1개 4년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박종구 총장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